그 마음의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 될 수도 있어. 평생 안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상처 주소는 심리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사연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오늘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얘기를 또 같이 하실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미 오셨는데. 네,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저는 그림 일기를 그리고 있고요. 에브리마인드 심리상담센터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러면 사연을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제 고민은 부부 싸움을 하면 남편이 며칠 동안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싸우면 그날 다 풀어야 잠이 오는데 남편은 싸워도 바로 안 풀고 잠도 잘 자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만 혼자 더 화가 나서 계속 일방적으로 벽 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다 풀리고 나기에 왜 그런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화가 나면 본인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싸우고 말 안 하는 심리는 대체 뭘까요? 이제는 남편의 방식이 이기적으로까지 느껴져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대화를 유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싸우시죠? 네. 네. 자주 싸우시나요? 자주 싸우진 않고 주로 제가 역정을 내죠. 아, 역정. 저랑 비슷한 기분. 한쪽이 뭐 일방적으로 말하고 한쪽이 뭐 일방적으로 말을 안 하는 혹시 그런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네, 저희도 되게 비슷한 걸 겪었어요. 저는 막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얘기를 막 쏟아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 화가 나고 왜 얘기를 안 하지? 그런 일들이 저희도 연애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하구나. 저희도 진짜 비슷한 타입이거든요. 약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대체 말을 안 하는 사람의 심리는 대체 뭔지. 저도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는 불쾌한 감정적인 그 상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지금 뭘 느끼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처리가 안 된대요. 일단 너무 당황스럽고 약간 회로가 나는 한 1분 안에 다 처리가 돼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 친구는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또 이게 상처 주는 말을 또 필요 없이 하게 되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그냥 막 바깥으로 나가니까 괜히 그거를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 될 수도 있어. 안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상처 주소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소통을 약간 차단해버리면 그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얘기를 해서 문제가 뭔지 좀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소범님 경우는 어때요? 그래서 저희는 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장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은 내가 지금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오늘 자기 전까지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해 줄게. 아니면 내일 저녁 먹으면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좀 시간 딱 정해놓으면은 나도 이 새끼 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이런 생각을 좀 덜 하게 되고 남편도 자기가 생각을 어쨌든 정리해야 되는 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서로 감정도 식히고 그러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괜찮은 방법인데? 듀를 정해놔도 말빨에서 내가 지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또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전쟁이 아니잖아요. 누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싸움보다는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이해를 하고 상대도 이해를 하고 이 과정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보고 나서 그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서로 이해를 이거는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고 나도 뭔가 정하고서 넘어가야지 해결하지 않는 상태로 가면은 또 똑같은 문제가 불거져요. 아니 왠지 메일을 쓰면 좋겠지. 서로
돼 있는 내가 왜 화났는지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것까지 메일을 싹 적어가지고 그, 보내는 거야. 그 싸우는 상황에서요? 잠깐만.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이 말빨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 이게 말로 하는 거랑 글로 쓰면은 좀 순화시키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카톡이 아니라 메일인 이유가 카톡도 비싸,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사실. 근데 또 그것도 그런 말빨이 아니라 문장력으로 승부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정리해서 다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메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명은 더 주장적일 수밖에 없고 한 명은 상대적으로 덜 주장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덜 주장적인 사람은 너무 이 사람이 주장해오는 게 두렵고 나 어떻게 해야 돼 당황스럽고 더 주장하는 사람은 늘 답답하고 나만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것 같고 둘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집단상담을 가거든요. 집단상담에 가면 좋은 점이 자기 주장에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법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느끼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내 지금 감정이 어떤지 저희 남편은 그런 걸 잘 못했었거든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갑자기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단상담에 가면 그런 것들이 계속 연습하거든요. 내가 지금 기분이 어때?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좀 불편해. 슬픈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지금은 좀 제가 이야기를 해도 많이 되받아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그 네 말 되게 불편하다? 불쾌하다? 이러면서 기분이 나쁘지? 이거 답답하지 않다. 아 그럼 집단상담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 다른 고민이 있지만 그냥 그 상황에서 각자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신에 안전한 공간에서 솔직하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고민이 있으신 분들 특히 좀 표현이 어려우신 분들은 많이 가서 도움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추천.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싸울 수 없잖아요.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본능적으로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그러면 좀 관계 발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싸우면 좋을까?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정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부터. 나 지금 슬퍼, 서운해, 혼란스러워, 불안해. 이렇게 감정부터 얘기하다 보면 사실 상대가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 내가 당황스럽거나 내가 갑자기 놀라거나 불안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감정부터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도 아 제가 저런 감정이어서 저렇게 했구나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부부의 특성상 같은 집 공간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서적인 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싸우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되게 오늘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그게 막 집에 들어올 때부터 느껴져요. 그래서 막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저도 남편이 기분이 안 좋으면은 제가 되게 풀어줘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기분이 안 풀리잖아요, 제 노력. 나도 화가 나. 야, 너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네가 왜 기분이 안 풀려? 이러면서 나도 화가 나. 둘 다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걸 최악의 상태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이 혼자 기분 나빠하길래 난 그냥 혼자 재밌게 놀았어요. 그냥 팟캐스트 듣고 내가 하고 싶으면서 그냥 냅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도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기분이 나쁜 걸 내가 굳이 풀어주지 말고 그냥 내가 즐겁게 있다 보면 즐겁고 편안한 느낌이 상대한테도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기분은 각자가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남편은 또 어떤 반응이시던가요? 훨씬 편안해하죠. 원래 기분 나쁜데 힘들잖아요. 일단 힘드니까 기분이 나쁜 건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자기도 맞춰주려고 더 에너지를 썼어야 됐는데 오히려 제가 그냥 두니까 자기도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자연스럽게 기분이 나아지면서 이렇게 같이 와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훨씬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또 필요한 건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또 그거를 또 필요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쵸? 저는 이제 그게 되는데 남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제 눈치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 이건 남편이 해결해봐야 되는데 내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개인의 문제죠. 결국에 부부지만 그거를 누가 다 케어해야 되겠어. 나는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일단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난 몰랐네. 이걸 뒤집었을 때. 다들 근데 그런 시간이 나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걱정하지 않게 얘기해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 3시간은 이렇게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상대방도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근데 내가 3시간을 그냥 둬야겠구나. 이게 생기는 거니까. 오늘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싸워서 서로 말을 안 하는 경우, 그 외의 경우에도 서로 관계가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매듭을 잘 지어야 되고 싸우고 나서도 좀 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는 그럼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한다든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아 그럼 나는 한 3시간 정도는 좀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상대방이 너무 무기한으로 계속 기다리게 하거나 지치게 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